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요 컨트롤박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요게 옛날에 나갔던 건데, 요게 뭐라 해야 되나, 침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물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물이 들어가면서, 아니, 문제가 돼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 안 됐는데, 수동은 됐었어요. 수동은 됐는데, 이제 안 된다 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먼저 봤을 때는, 일단 작동되는 거 한번. 요건 지금 안 나가는 이제 스위치 방식이죠. 옛날에는 이제 누른 방식으로 나갔거든요. 이제 요즘에 누른 방식으로 나가죠. 누른 방식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과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동으로는 되고 자동으로는 안 됐는데 요거 옛날에 쓰던 리모컨 요거 다시 요렇게 살렸습니다. 다시 요렇게 살렸다고 보시면 되고 고장 나는 원인은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일단은 요게 이제 전원 공급 장치 요게 이제 SMPS인데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SMPS인데 여기가 물이 들어가면서 벌레도 있네요. 이 안에 벌레도 있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요 밑에 이게 다 녹슬었어요. 녹슬면서 아마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면서 요게 나갔고 뭔가 판에도 녹 많이 쓸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바꿨고 요거 그리고 리모컨 수신 부분도 이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여기도 부식이 많이 됐죠. 여기 보시면 부식이 돼가지고 이것도 바꿨습니다. 바꾸고 리모컨은 상관없으니까 리모컨을 다시 수신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다시 택배로 이제 발송을 할 겁니다. 현장에서 해도 되긴 되는데 현장에서 이제 할때좀몇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정확한 부속을 이제 고장나는 부속 찾아내는 거 하고 요 수신기 같은 거 바꾸면은 이거 리모컨을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리모컨 세팅하는 방식이 이제 그 회사나 리모컨 업체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현장에서 적응하시는 분들은 쉽게 하는데 이제 또 못하시는 분들은 또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와서 요거 리모컨은 옛날 거 그대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택배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 혹시나 이제 알려드리면 여기다 리모컨 수신부가 요 안에 있거든요. 수신 고 스위치가 요 안에 있는데 요걸 눌러서 요걸 작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누르는 게 이제 뭐 그냥 버튼 한 개짜리 이제 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버튼 한개 가지고 눌렀을 때 작동하는 방식 두개 가지고 온오프 자야 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거 눌러서 밑으로 끄는 방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해서 정상되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발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